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일상과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넘게 홀로 생활하고 있는 홍경수 어르신. 그런데 요즘 집에서 날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마리아, 도란도란 소식 들어줘. 노인복지관에서 보내는 안부를 전해주고 각종 안내와 대화를 이어가는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대화도 좀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거 뭐 날씨 뭐 이런 거 뭐 아침 있나면 좋은 아침 하면 또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좋고. 숫자 대신 센터와 119가 쓰여 있는 특별한 전화기. 글자 버튼만 누르면 쓰여 있는 장소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가스와 화재 경보기가 연동돼 위급 상황에서는 자동 신고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뭐 직접 그냥 전화만 들으면 119가 나오고 또 여기 복지관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수원시는 첨단 기기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그 태블릿이 그 보급이라든가 AI 그 장비를 활용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든가 또 치매 인지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보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어지는 요즘 노인 돌봄과 복지 분야도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